알짜 미니 강연까지 함께 해봤는데요. 이 전신을 병들게 하는 만성 탈수증을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수분이었네요. 궁금한 게 내 몸에 이제 수분이 지금 얼마나 있는지가 궁금하네요. 갑자기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. 그렇죠. 이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 없나? 아까 점막의 수분이 이제 세포 건조를 막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. 예. 네. 점막 건조, 점막 수분도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점막. 아, 뭐예요? 숨을 참았다가 3초간 입김을 화하고 불어주십시오. 그리고 아크릴판에 남은 입김이 우리 기준 이상으로 유지된다고 하면 몸속 수분이 적당한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. 일단 테스트를 해보고 그 기준 시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최대한 강하게 이제. 너무 격하게 나올 것 같아. 이거 깨질 텐데. 자, 시작. 여보! 자, 스톱. 향기 따라 잡았어. 향기 따라 잡았어. 와. 아. 야. 수홍 씨는 사랑의 힘으로 14초. 와. 아, 새신랑이 남자야. 예. 자, 간단한 방법으로 몸속 수분도를 알아보는 테스트까지 함께 해봤는데요. 그런데 말입니다. 제 옆에 갑자기 낯선 이가 서 있는데요. 이 아래에는 만성 탈수증 환자라고 써 있는데 이게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만성 탈수증에 걸린 환자 티가 안 나는데 전혀? 너무 건강해 보이는데. 멀쩡한데. 네, 만성 탈수증에 걸린 환자 맞습니다. 이 환자를 통해 신체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만성 탈수증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. 환자의 정강이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. 정강이에? 네네. 네. 오? 저 뛰어볼까요? 어머! 아, 무릎에. 오, 만성 탈수증? 뭐야? 무릎이랑 무슨 네. 희망이 들었나? 네, 맞습니다. 그 만성 탈수로 인해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찾아온 건데요. 우리 몸속의 뼈와 뼈 사이에는 뭐 다 아시겠지만 관절과 연골이 존재하고 있고요. 특히 관절의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연골의 경우는 총 무게의 65%에서 80%까지 활액이라고 하는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. 뼈와 뼈 사이의 마모를 줄여주고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존재하는 연골에는 활액, 즉 수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.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연골 속 수분은 자연히 줄어들게 되는데 만약에 이때 만성 탈수의 상태까지 되면 이 퇴행성 관절염이 급격하게 빨리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. 아. 자, 또 다른 부위에도 분명히 이상이 생기겠죠. 네. 네, 이번에는요. 이 만성 탈수증 환자의 이 상반신에 있는 스티커를 한번 제거해 보실까요? 자, 상반신에 오, 가슴에 이게 이번엔 뭘까요? 어, 이거 아, 심장? 심장 혈관. 네. 혈관입니다. 오, 혈관? 혈액의 주성분은 물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혈액의 94%는 물로 이루어져 있기 그치? 때문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만성 탈수로 인해서 혈액의 수분이 부족해지게 되면 혈액이 끈적끈적한 상태로 변하게 되겠죠. 그렇게 되면 혈액이 운반해야 할 산소와 영양분을 이 신체 곳곳에 전달하는 일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혈관 곳곳에 이 노폐물이 쌓이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. 그야말로 내 몸 속에 수분을 지켜내는 것이 이 봄철 건강을 지키는 키 열쇠일 것 같네요. 맞아요. 네, 진짜 전신 건강 방법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?